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반발한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을 방문해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 커밍아웃이란 표현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장관이 평검사를 직접 비판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잘못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내겠다는 약속을 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채널A가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올해 서울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뜬 곳은 강남이 아니라 서민이 많이 사는 서울 외곽 지역 노원, 도봉, 성북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택배기사 사망이 잇따르며 택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의뢰 지위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8 동정민입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으로 향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유주이며 다스의 돈을 횡령하고 뇌물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석방되어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나흘 뒤에 재수감되는데요. 이미 복역한 1년을 제외한 16년을 감옥에 더 있어야 합니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2036년, 그러니까 95세에 출소하게 됩니다. 공태환 기자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07년. 대법원은 13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책임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고, 다스의 해외 소송 비용 89억 원을 삼성그룹이 대신 낸 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업체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원심의 사실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이 졸속 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 재판입니까?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관련 기록이 12만 페이지에 이른다며 넉 달 만에 결론을 내린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건 13년 전이죠. BBK가 어떡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줄곧 의혹을 부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17년형이 확정되자 법치가 무너졌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80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전 구속기간을 제외하고도 96세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돼 논현동 사저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성토했습니다.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에 재판에 임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측근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협력업체로 전락했다 하는 것을 오늘 재판부가 여실히 증명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일관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걸 밝히기까지 13년이나 걸렸다며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출범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의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지지를 보냈던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죠. 오늘 윤 총장은 검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고 있는 시점이라 일선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내려가 있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윤 총장과 검사들과의 이 간담회 끝이 났습니까? 네,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1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지금은 간담회 참석자들이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지방 행보를 재개한 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 지역 검찰청 격려 방문 이후 8달 만입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방문 일정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라 윤 총장의 행보가 내부 결속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문에는 검찰 가족들 얘기를 들으러 왔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조금 전 대검은 윤 총장이 오늘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 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형사 법 집행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늘 대전행이 더 관심을 모았던 건 윤 총장과 가까웠던 검사가 그곳에 많기 때문이죠. 네, 대전지검과 고검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핵심 참모였습니다. 지난 1월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에 대한 이견으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다투고 자천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최근 사태를 두고 이들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는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감찰관실에 일선 검사들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었던 한 부장검사가 검사 빼가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느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추 장관은 자신을 비판하는 일선 평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됐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충돌하는 상황.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그러자 추 장관이 하루 만에 SNS를 통해 이 검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과 함께 이 검사가 과거 한 피의자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도 함께 올렸습니다.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이 평검사를 직접 지목해 비판한 건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공개 석상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감찰관실에 파견한 조치를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소속청과 상의도 없이 검사를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9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책임졌던 특수통 검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또 다른 사안으로 이어갑니다. 이 라임 돈줄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유력한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은 해당 검사나 다른 참석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씨가 주장하는 이 날짜가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7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를 한 유력한 날짜와 그동안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던 검사 한 명도 추가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청담동 룸살롱을 지난 4월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접대 상대로 지목된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현의 진술에 의하면 술 접대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들이 예전 대우해양조선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그러고.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해당 검사들에 대한 동선 분석 등을 통해 김 씨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반면 술 접대 자리에 검사들을 불렀다고 지목된 A 변호사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 체포 직후 수사팀에 올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을 거론했을 뿐 접대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판결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소환된 인물이 있죠.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검사인데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였습니다. 검사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 기소했습니다. 2년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브리핑 모습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은 사실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 등을 전방위 조사하면서 기존 수사 결과를 10여 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판결 뒤에 입장을 냈다고요? 네, 오늘 한 검사장 이 자신을 비롯한 수사팀이 이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면서 비교적 담담한 입장을 언론에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여권과 불편한 이 한동훈 검사장 처지를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그 수사 라인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지금은 이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을 겪고 있죠.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신봉수 당시 중앙지검 수사부장도 지금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좌천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상징적 인물을 수사에 기소하고도 지금은 현 정권과 불편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참 그러네요. 자, 이 전 대통령 월요일에 이제 다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 동부구치소로 다시 바로 가게 됩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들러서 이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호송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뀌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예, 구치소 수감 중에 입는 옷의 색깔부터 바뀌게 되는데 미결수 신분에서 이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원칙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2017년 지은 비교적 신식 건물인 동부구치소에서 머무르다가 서울 근교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혹시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실 국정농단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결수 신분이기도 하고요. 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한 곳에 있으면 이 교정당국에 부담이 커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교정본부는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감 장소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뭐 형이 오늘 확정되어서 조금 빠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뭐 재심이나 사면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긴 해요.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재심을 언급하긴 했지만 법조계 시각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재심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의 조건은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총 3차례 특별 사면을 단행했었는데 뇌물이나 횡령, 배임 등 이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 뇌물과 횡령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 결국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려 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연기됐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청와대 참모진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어제 협치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에 국감을 연장해서 청와대 주시면 양해해 주세요.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감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를 뜹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운영위 불출석 통보에 반발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젯밤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무가 국가를 보위하며 그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 안보실 인원이 빠진 국감은 청와대 국감은 의미도 없다. 서훈 실장은 미국 출장 후 자가 격리를, 김종우 대통령 민정수석은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각각 불출석 이유로 밝혔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몸수색해 논란이 된 대통령 경호처의 유연상 처장도 24시간 경호 특성상 불출석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들의 출석 전날 밤 불출석 통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는 오는 11일로 연기됐고 서훈 안보실장은 국감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수요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중저가 1주택의 재산세 부담도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사실상의 증세 계획도 내놨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유재산 가치가 올라가서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역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부담액도 늘어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얼마까지 중저가로 볼지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6억 원 기준을 제시했지만 내년 재보궐선거 영향이 있는 건지,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 내용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에서 0.05%포인트씩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일률적인 감면 대신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당초 정부는 재산세 인하 기준점을 6억 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그 가격의 그 등락 때문에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재정보완을 통해서라도 재산세나 이런 다른 운영비용을 내는 건 걸어드려야 된다. 여당의 재산세 인하 추진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이 커질 경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거론된 보완책 가운데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 당내 수도권 의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들을 던지면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진이 서울의 아파트에 적용해보니 6억 원 기준이든 9억 원 기준이든 재산세를 낮춰줘도 세금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시세가 9억 원대인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입니다.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3,800만 원이었지만 집값이 많이 상승해 내년엔 6억 7,1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재산세는 81만 원인데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내년에 낼 재산세는 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오를 때 상한율 30%가 적용돼 실제로 낼 세금은 106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율을 낮춰도 세금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23년까지는 세율을 인하해도 감면의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게 되는 24년 이후부터만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시세가 6억 원대인 중계동 한 아파트의 경우도 세금 인하 효과는 아예 없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소유자가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는 2030년까지 10년간 내야 하는 재산세는 776만 원. 재산세율을 낮춰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상한 가격만큼의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차를 두고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정책이 사실상 보여주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논란이자 국민의힘에서는 1주택자면 무조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내에서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서 야당만의 똑똑한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50% 감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율은 0.4%인데 실수요자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의 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최종안이 아닌데다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돼 있어 말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선 다른 기준을 언급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택 기준과 상관없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부담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집 가진 정 국민이 문정권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공시지가 인상이 재산세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된 근거나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정부는 분명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죠. 채널A가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를 전부 분석해봤더니 올해 집값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외곽 지역, 노원, 도봉, 성북구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안건우, 박정서 기자가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하던 부동산 보드 게임의 법칙. 땅을 산다. 그리고 내 집을 많이 가진다. 반대라면 질 확률이 높아지죠. 확실한 승기를 잡을 곳은 서울.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해도 누구에게나 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이미 게임판을 아예 참여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자들의 땀 따먹기 지금은 정말 포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모두가 살기 원하는 서울이지만 입성하는 길은 캄캄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었다는 또 다른 직장인. 지금 사는 경기 김포와 명동에 회사를 오가는 데만 하루 2시간 반을 씁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뭐 1시간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출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요. 강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결혼과 자녀 교육까지 미래를 생각하면 서울 어디든 좋겠다는 마음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노원, 도봉, 성북구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외곽으로 이제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목표였던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 값은 불과 넉 달 만에 52%나 뛰었고 정부 규제로 대출까지 막히면서 꿈은 멀어졌습니다. 은행 끼고 하면 작은 집에서라도 서울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서울이란 지금은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하는 약간 별 같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매가가 저점이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봤을 때 8월 서울 아파트 값은 17%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18% 올랐는데요. 이 문제는 서민 주거지로 불리는 곳들이 더 크게 뛰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노도성,
노원, 도봉, 성북구 모두 20% 넘게 집값이 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거래된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강남 3구가 4만 채 조금 넘게 거래가 됐는데 노원, 도봉, 성북이 5만 3천 채 가까이 거래가 된 겁니다. 가격은 치솟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 뭘까요?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시니까 모르니까 우선 사고 본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건 패닉바잉이에요. 패닉바잉을 하면서 이제 계속 급격하게 오르니까 뒤에서 쫓아가서 또 다른 사는 사람들도 존재한 거죠. 특정 지역에서 20% 오른 거는 이건 과열이거든요. 이런 상승률은 처음 봤어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몇 점이다? 그거는 뭐 거의 50점 이하죠. 뭐 그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부자 동네만 길들이려던 게 실패 원인. 강남 3구를 겨냥해 대출을 조인 게 오히려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찬 꼴이 됐습니다. 강남 집값 잡으면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 아파트,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을 냈는데 그게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끼쳐버리게 된 거죠. 서민 동네까지.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강남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아닌 서민을 위한 핀셋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95%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고요. 30년짜리 굉장히 저리에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도 시점에 수익 같은 것들을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냈던 이자를 그때 내게 한다든지 다양한 파이낸스 방법들이 있어요. 전 그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때요. 못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복지라는 거에 정의가 뭐냐를 보면 임차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건드리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패닉 바잉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숨지는 일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 환경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탐사보도팀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은 택배기사들의 하루가 얼마나 고된지 황수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3년차 택배기사 박기석 씨가 계속 짐을 옮겨 싣습니다. 보통 아침 7시 물류센터로 출근해 5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한 뒤 배송을 위해 트럭에 올라앉습니다. 점심은 안 하시고요? 네. 원래 점심을 잘 안 하세요? 네, 바빠가지고. 그거 시간이. 첫 배송지인 충남 예산의 아파트 단지에 낮 12시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엔 각지를 돌며 3, 400개의 크고 작은 박스를 배송합니다. 7시쯤 퇴근하려면 1시간에 5, 60개를 돌려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퇴근 시간은 계속 늦어집니다.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죠. 배송만요? 네, 배송만. 그렇게 해서 1시간에 50개씩 해도 빠듯한... 그렇죠. 그렇게 해도 350개면 7시간이니까. 코로나19 이후엔 생수나 쌀 같은 무거운 생필품 주문이 늘었습니다. 아, 허리는... 네,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병원은 자주 다니시고요? 못 가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9시, 10시인데. 하루 동안 운전한 거리는 150km. 주 6일 하루 평균 14시간을 일해도 수수료, 세금,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박 씨가 챙겨가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 안팎입니다. 숙달되지 않은 택배기사들은 한 달 200만 원 챙기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7시 출근해서 10시까지 해도 이제 120, 150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 많아요. 현재 택배기사 종사자는 5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택배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죠. 거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이 관심을 받을... 주 52시간 근무는 물론이고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나와 다시 택배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 한진택배 소속 36살 김모 씨가 지난 8일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통화하면...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오후에 통화하면 또 대등 중이다. 저녁에 통화하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 하지만 김 씨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가족들은 과로사 관련 보상조차 따져볼 수 없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택배기사 대부분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업체는 대리점과 다시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다단계 하청계약을 맺고 있어서 산재보험과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제 근로계약이 아니게 되는 거죠.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우 억울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다. 하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체와 대리점은 택배기사들로부터 10%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물량을 주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린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당일 배송을 완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당일 배송이에요. 무조건. 그 계약서를 인정을 하지 않는 순간 그냥 실업자 되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고요. 새벽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요구와 불공정 계약이 얽혀있는 이 갑을 관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각종 대회에 논문과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준 입시 컨설팅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이 써준 논문으로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이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 홈페이지입니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적어 넣을 이른바 스펙을 관리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강생들의 발명대회와 학술대회, 수상 사례들도 있습니다. 계량이 안 나온다거나 계량이 크게 손에 떨어진다는 경우에 여기서 많이 도움을 주시나요? 네. 하지만 대부분 학원 측이 대신 작성한 논문으로 수상한 것들입니다. 대필 또는 대작을 의뢰한 학생에게 전담 강사를 배정하고 학생 기록부에 기록될 만한 보고서, 논문, 독후감을 대신 작성해 준 겁니다. 제출물을 대신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은 이와 같이 작성된 결과물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 측에 제출하여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학부모가 논문 대리 작성을 해줄 수 있는지 묻자 학원 관계자는 내일부터 실험과 논문 작성을 시작하겠다고 답합니다. 이 학부모는 또 다른 대필 보고서를 받은 후 강사가 고쳐준 흔적을 지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원은 논문뿐 아니라 심지어 과학대회에 제출할 발명품도 대신 만들어줬습니다. 논문과 발명품 등을 대신 만들어주고 학생 한 명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6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입시학원 관계자 18명과 대필보고서로 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 6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블루문이 뜬다는 제목의 기사들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윈에 파란색 달까지 뜨는 거냐? 블루문 꼭 봐야겠다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블루문 사실 파란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 알아봤습니다. 달은 지구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27.3일 걸리고 달 모양이 변하는 주기는 29.5일입니다. 하지만 이 달력상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이기 때문에 월 초에 보름달이 떴어도 이 주기에 따라 같은 달에 두 번째 보름달이 뜰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두 번째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블루문이라고 알려진 사진처럼 달이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달이 뜨면 국이란 징조를 오겠는데요. 파란색이라서 블루문이 아니라 블루의 어원, 지금은 사라진 벨리. 배신하다 단어에서 왔습니다. 한 달 두 번째는 보름달, 배신의 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문이 현대에 알려진 건 가짜뉴스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1946년 천문학 잡지 기고글에서 블루문 어원을 설명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달의 주기를 기록한 걸 잘못 해석해서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달이 블루문이라고 단순히 소개를 한 건데요. 이후 1980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기고문의 내용이 인용되면서 블루문이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잡지사 측은 53년이 지난 1999년에 해당 기고문이 부정확한 내용이었다고 정정합니다.
팩트맨이 한국천문연구원에 문의하니 천문학에서는 블루문이라는 공식 용어는 없다는데요. 희귀성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퍼진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블루문은 5시 39분에 뜹니다. 슈퍼문이라고 불렸던 달보다 14% 작은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자,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 있다.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런 엇갈린 분석이 혼재하는데요. 그래서 이 현지 윤수민 특파원이 초접전 지역인 애리조나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옷과 모자가 요란하게 팔리고 지지자들은 말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유세가 임박하자 한꺼번에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 1km 앞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거리 하나를 두고 저 반대편에 있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가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ou want your America taken away? Have fun. Your rights are going to be gone. You vote for Biden. 가득 찬 군중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를 조롱합니다. Sleepy Joe, I don't think Sleepy Joe would be a good fighter to you. I asked Dana before. One gentle little touch to the face and he's down. 같은 시각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한 팀을 이룬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출격했습니다. 지금 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의 안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지지자들은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silly that it's a little private. I understand for security concerns. 바이든 캠프는 흑인 표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Has the courage to speak truth and say the phrase Black Lives Matter. 지지자들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Donald Trump and his gang of crooks and thieves has done more to destroy America in 4 years. Most definitely on election day we're going to go red. So that's good. 과열 양상 속에 투표소 안전을 지키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Why do you stay here? Why do you stand here in front of election location? We're voter protection, protecting the vote. If there's any voter intimidation or any issues that the vote cannot be cast. 경합주 6곳 가운데 애리조나를 포함한 3곳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고 3곳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우세합니다. 후보들은 접전 지역 마지막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 결선에 오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상대인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상대 후보를 밀고 있는데요. 그러자 미국이 유 본부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덕분에 일단 최종 결정은 미뤄졌는데 이 양상이 미중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I have the qualifications and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to do the job. I would work together closely with members to reconcile different views. 치열한 2파전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판세는 나이지리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BBC는 WTO 회원국 164곳 중 104개 나라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60곳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쪽이 승복을 하면 합의 추대가 가능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의 반발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One delegation could not support the candidacy of Dr. Ngozi and said they would continue to support South Korean Minister Yu. That delegation w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 특정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그동안 1대1로 정책에 따라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나이지리아 후보 역시 친중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뒤집기가 어렵다고 보고 아름다운 승복을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이 뒤를 바치고 있어 쉽게 물러서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막판 역전극을 연출하기엔 시간이 모자라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반대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장애물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박원순, 오고돈 두 전직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생긴 선거였죠. 민주당 당원에는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야당은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회는 자당 소속 지자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을 바꿔 공천 시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당헌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약속을 파괴한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천벌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에서 공천을 하기로 결정될 경우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당원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당원 투표는 오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이르면 일요일 밤에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뭐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답입니다. 네, 이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은 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네, 민주당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죠.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보궐선거 비용만 838억 원에 달합니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민주당 네. 당원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하필 이 당원 단결을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때와 말을 바꿨다는 이 비판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결정 같은데 네. 그런데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게 눈에 띕니다. 네, 올해 초에도 이 전당원 투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건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성정당입니까? 위장정당. 민주당은 오늘 연합정당 참여를 전당원 투표에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당시의 전당원 투표 결과는 찬성이 74.1%였습니다. 이 당원이 투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후보를 내자 이런 찬성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명분으로 좀 택한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간다 생각하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감사원장. 네. 무슨 내용입니까? 네,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수백 개 배달되자 여권 일각에서 대검 나이트클럽이냐는 조롱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 나이트클럽 입구에 여기저기서 보낸 화환들 쭉 세워놓고 새를 과시한 모습을 빗댄 건데요. 이번엔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하겠다면서 감사원 앞으로 화환 10여 개가 배달됐습니다. 네, 이게 저기 놓여있는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보낸 겁니까? 보니까 대부분 원전 지지단체와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보냈습니다.
화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재형표 정의를 지지합니다 등 응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권과 각을 세우는 이제 기관장들에게 응원 화안이 배달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권은 뭐 탄탁치가 않겠네요.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검앞 화안을 당장 치우라면서 한 시민이 화안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는 정부는 11월을 낙엽 위험 시기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검 앞에 놓인 화안을 어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이 서초구청이 마지막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도시 미관과 미풍 양속 유지를 내세우면서 화안을 보낸 단체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서초구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자진 철거를 안 하면 강제 철거를 해야 한다. 경찰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꽃이 먼 죄로 정해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대검은 보수단체에 철거를 요구하는 이 서초구청에게 협조를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발달장애인들도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세워집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11,800제곱미터, 3,600평에 달하는 양지바른 토지. 발달장애 아들을 둔 이상훈, 장춘순 부부가 10년간 버섯 농장을 지어온 곳입니다. 부부는 30억 원에 달하는 이 부지를 다른 발달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달라며 지난해 공익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힘만으로는 많이 힘드니까 저희 꿈을 아마 이루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따가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6월이면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장이 이곳에 세워질 텐데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팜이 세워지는 겁니다. 농장과 함께 카페와 교육 문화시설도 들어섭니다. 발달장애 청년 30명은 이 농장에서 토마토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주 1차로 16명이 우선 선발됐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활기가 넘칩니다. 직업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분이세요? 하늘 나는 기분 같습니다. 취업 난에 고통받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좋은 일터가 될 농장 건립엔 SK하이닉스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아일보 등 기업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대형 기술 기업의 도전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제2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을 열었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 타일러 카원 미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IT 기업과 금융기업이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로배구의 괴물 공격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겨우 19살인 KB손해보험의 케이타인데요. 엄청난 타점에 공격 못지않게 춤실력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스파이크를 날릴 때도, 서브를 넣을 때도, 블로킹을 할 때도 돌고래처럼 힘차게 뛰어오르는 점프, 그리고 흥 넘치는 춤 세리머니까지 V리그 개막 후 두 경기 72득점, 공격성 공률 55.9%를 기록하며 KB손해보험의 무패를 이끈 19살 케이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 블로킹 위에서 내려꽂는 점프력은 이미 타고났습니다. So I'm not surprised because of this. This is just normal jump. I don't practice anything. Just like this. 더 주목받는 건 세리머니 때 나오는 춤 실력입니다. When my face is like this, I can't play, you know. So I always like to enjoy this. I can play. I always listen music. I like because I like dancing. 팀 훈련 때도 끌어오르는 흥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팀 합류 석 달 만에 이미 분위기 메이커가 됐습니다. 3연승을 노리는 내일 대한항공전에선 새로운 세리머니를 준비 중입니다.
Like I said last time, I wanted to be like surprised. But... 이제 겨우 19살. K타의 영입은 모험에 가까웠지만 이제 KB 손해보험은 올 시즌 한국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가을맞이 차량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도 제거하고 묵은데를 벗겨내면 가을 공기처럼 한결 상쾌해질 것 같은데요. 주행 중이었던 차량은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물이 바로 닿으면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엔진룸을 열어서 5분 정도 열기를 식힌 후에 세차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서 내일도 세차하기 좋은 날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구동액 점검도 미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사이에도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은 6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서 대기 상태가 좋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도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곳곳에 차가운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다시 반짝추위가 반복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모두 4명인데요. 그중 2명은 감옥에 있거나 갈 예정이고 다른 2명은 이미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한때 국가 수반이었는데 수위를 입은 모습을 보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멀쩡한 퇴임 대통령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클로징은 씁쓸한 권력 마침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